고구려가 망할 때, 고구려가 망한 것이 몇 년입니까? 668년 맞습니까? 그때 이 의상조사, 그 당시에는 이제 의상이 의상 스님이 당나라를 갔다. 뭐 때문에 갔느냐? 처음에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, 원효 스님이 형님이요. 의상 스님이 동생, 호영호제하는 사이인데, 같이 공부를 위해서, 인생은 학생부근이다. 인간은 죽으면 학생부근 신이가 되어서 이 지구변에 온 것이 왜 왔느냐? 배우기 위해서 왔다.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왔다. 춤추고 놀고 지 멋대로 하고 도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.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. 그래서 학생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,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학생부근신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조상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. 어쨌든 배우기 위해서 원효 스님과 두상 스님이 당나라를 갔다. 가다가 원효 스님은 이게 이제 날씨가 잘 때가 돼서 말이야. 가다가 톡을 해서 이 자게 됐어. 자게 돼가지고 자다가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야. 목이 너무 마려가지고 이 비몽 사몽 중에 마시고 말이지. 물을 마시고 헐컥 맛있게 마시고 이 자 잠이 또 든 거죠. 그런데 날씨가 훤해진 아침, 이렇게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물이 있더라 이거예요. 해골바가지에 물을 내가 맛있게,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. 내가 그걸 봤으면 못 먹이겠지. 야, 안 보니까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에 그 물을 벌컥벌컥 저 술보다도, 저 마약보다도, 어떤 여자보다도 맛있게 먹었다 이거지. 그것으로서 이 원효대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득도를 했어. 깨우쳤다. 깨우쳐가지고 나는 당나라에 안 갈란다. 갈 필요가 없다. 나는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고 신라로 돌아오고 돌아왔지. 그렇지만 의상은 나는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계속 당나라를 가게 돼가지고, 그것도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당나라를 갔어요. 그리고 지역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법성계를 짓게 되고 그걸로서 시험에게 인가를 받고 인증을 받고 이 정도 같으면 꿈속에서 선제를 만나고 청이 동안을 만나고 신의 세계를 성경을 구경을 하고 말이야. 그런 세 번의 축복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 법성계를 모든 그 경전, 이렇게 뜨거운 공전을 불질렀는데 거기서 남은 글자가 210자. 210자 이걸로서, 이것을 두 번이나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210자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걸 전에 정리를 한 것이 법성계다. 210자. 그게 이제
210자의 가장 가운데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법이 무엇이냐? 이 법계라는 게 무엇이냐? 이 법계의 법성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0자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아오는데 둘성으로 해서 불법, 불성, 법성, 불법. 법성은 곧 불법이다.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국에는 불법을 알게 된다. 그 불법을 완전히 득도할 때까지 그 654 구비구비 고기를 넘어서 완성을 하고 이룩한 것이 그게 법성계다. 법성 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갓배지기 왕정산이 왕정산이가 운영하는 다음 갓배 천부동이 있는데 천부동의 한 방에서 조아라고 조아라 조로아스타 조아라는 사람이 법성계를 강의를 한다. 그 강의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강의를 하고 있더라. 이 사람이 이승이 와서 최소한도 이 법성계만큼은 제대로 알아야겠다. 법성으로 살아야겠다. 해가지고 법성의 법호를 이 사람이 실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 돌고 돌아서 보니까 옛날에는 다 외웠는데 천자문을 다 외우고 다 외웠는데 다 까먹어버렸어. 왜 까먹어? 술 처먹고 여자 좋아하니까 다 까먹은 게 되거지. 이 공부를 할 때에는 학생 부군 신의가 제대로 되려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수련을 제대로 하고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. 그래서 그 법성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제끼는 다시 한번 정의하는 그런 계기를 천부동에 우리 조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확인이 공부하는 사람이 잘 강연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? 남자가 어떤 사람이든 마구 할머니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 몸속에 자기 이 고추의 자궁 속에 그걸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공기 중에 떠돌아내는 이 법신을 여기에 두르게 해서 이걸 가슴 쪽에 맺히게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맺히고 오는 이 해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6954 그 구비구비 54 고개를 넘어 완성되는 것이 불법이다. 그 불법을 여러분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3분 연설 명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예술마당에 공연을 마치고 담배는 나쁜 아이 쫙 찢어진 청바지도 나빠 싫어야 단정이 단정악 송악도 맺은 3일 전 주문 배송 이게 3이고요 첫째 아무리 도사라도 먹고 살아야
하두서, 두두서, 또두서. 이게 012 단정학 두, 000. 여기 이제 000 또는 012 또는 허경령 이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. 다음에 삼각 정신 대에서 사 푸른 동산이 오 사랑 노래빛 육의 집 우리 이치 노래 우리 집 이치 노래가 되겠습니다. 은땜이 예술마당에서 이와 같이 하고 오늘 공연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저 하늘의 하느님 엄청 아름답죠. 저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찬란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맙고 우주의 열매로서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땅이 우리가 사는 땅이 금수 찬란해서 아름다운 태극 문양으로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